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중국 음식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음식인 훠궈, 이 훠궈를 잘못 먹으면 대장에 종양까지 생길 수 있다. 즉, 중국 음식 훠궈, 그 양념에는 우리 건강에 특히나 대장에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독소가 검출되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충격 소식에 지금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맥주 난리가 났으며 중국 맥주 하얼빈 독소 출현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 소변 맥주에 이어 이번에는 하얼빈 독소, 곰팡이 독소 맥주까지.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충격 사태, 중국 소변 맥주에 이어 중국 하얼빈 맥주, 곰팡이 독소 출현.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최근 중국 하얼빈 맥주에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전 세계 외신들까지 전 세계인들까지 지금 이 경악스러운 소식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소변 맥주의 충격적인 사태 이후 중국 하얼빈 맥주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와 하얼빈 맥주 국내 수입사 측은 한국에는 수입된 적이 없는 맥주라고 밝혔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격적인 반응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칭다오 소변 맥주 사태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업체 측 해명도 논란을 더욱 키운 탓입니다. 중국 하얼빈 맥주를 생산한 업체 측도 중국 본토에만 판매되는 제품이며 수출용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은 하얼빈 맥주의 허술한 제품 관리에 대한 위구심과 부정적 인식이 일파만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변 맥주에 이어 독소 맥주까지 터져 나온 이후에 국내는 물론 해외 외국인들도 충격적인 이 발언들을 SNS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중국 맥주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중국 소변 맥주 논란 당시 때에도 그 당시에도 국내에서 칭다오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대거 주로 중국 맥주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판매 감소 등 적잖은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 맥주 독소 검출 과도 섭취 시 사망 가능성까지. 최근 중국 맥주 브랜드 하얼빈 맥주의 한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지 시간 중국 퐁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최근 맥주 30종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하얼빈 맥주에서 생산한 맥도 마이다오 맥주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 일종인 대역시니발레놀 DON 보미톡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중국의 유명 맥주 브랜드 하얼빈 맥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얼빈 맥주는 1900년 생산에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맥주이자 세계 최대 맥주 시장인 중국에서 4대 브랜드로 꼽힙니다. 지난 2004년 미국 버드와이저와 우리나라 카스 등을 보유한 맥주 기업 아노이저 부시 인베부에 매각됐고 현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곰팡이 독소 논란을 빚고 있는 제품 맥도는 하얼빈의 저가 모델 중 하나로 현재 중국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함께 검사를 실시한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칼스보그 등 다른 맥주 29종에서는 해당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역신이 발레놀은 주로 밀과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등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맥주의 경우 보통 보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면 생성이 됩니다. 과한 섭취로 증상이 악화될 경우 조혈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1kg당 26마이크로그램으로 현지 국가 표준인 1000마이크로그램 다시 1kg보다 그보다는 낮았습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이 제품을 지속해서 다량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충격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곡물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모두 맥주에 관한 대역신이 발레놀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맥주 관련 대역신이 발레놀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 보고서에도 맥주가 부적합하다는 표현 대신 건강의 위험을 처리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소비자들의 충격적인 우려가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하자 하얼빈 업체 측이 해당 마이다오 제품은 중국 본토에서만 생산, 판매된다고 해명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 샀습니다. 하얼빈 측은 현지 매체에 모든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며 대역신이 발레놀 검출량은 중국 국가 표준보다 훨씬 낮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식품안전기관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다라고 해명한 이후에 또 한 번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석연찮은 해명이 오히려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키워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본토에서만 판매되는 내수용이라는 해명이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독소 검출이 문제라니까 본토에서만 판매된다는 해명은 뭐냐? 우리 중국 본토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냐? 하얼빈 맥주의 대응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그러면 중국 내에서 우리는 곰팡이 독소가 든 이 맥주를 마시고 죽으라고 지금 하는 것이냐? 라며 격앙된 충격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등에서 하얼빈 맥주를 판매하지만 문제가 된
마이다오 제품은 수입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얼빈 맥주를 수입 유통하는 오비 맥주 측은 마이다오는 수입하지 않으며 국내 수입하는 하얼빈 맥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중국 맥주에 대한 불신은 국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대대적으로 불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공식 매장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부 타사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오줌 맥주에 이어 곰팡이 독소 나온 중국 맥주. 중국 4대 맥주 명성은 옛말. 중국 맥주의 위생 논란은 하얼빈이 처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자 지난해 소변 맥주라는 비판을 받은 칭다오 맥주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의 소변 맥주 논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자 중국 맥주 위생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지금 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도 하얼빈 맥주와 함께 중국의 4대 맥주로 꼽힙니다. 1903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에 독일인과 영국인이 설립해 12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국내에서도 코미디언 정상훈이 양코치엔 칭다오라는 말을 유행시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SNS 웨이버를 통해 중국 현지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산동성 핑두시 칭다오 3 맥주 공장 메가 보관소에 들어가 방뇨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로 칭다오 맥주는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 따르면 그가 사방이 노출된 어깨 높이의 담을 넘어 원료가 쌓여 있는 곳으로 들어간 뒤 주위를 살피며 소변을 보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이 터져 나, 뭐 뒤에도 쭉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중국의 맥주는 급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맥주가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 음식들, 중국 맥주, 중국 술도 마찬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일본 맥주를 마시는 게더 낫습니다. 잔악계나 반중 친미, 천멸 중공이 정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